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구멍 갈파레와 같은 해조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해조류와 찰피 모두 수중에서 광합성을 하지만 분화가 덜 된 해조류는 몸 전체로 광합성을 하는 반면 고등식물인 찰피는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한다. 찰피는 줄기 중 하나가 생식지로 변하는데 암꽃과 수꽃이 생겨 수분을 하고 씨앗을 맺는다. 그리고 그 씨앗으로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운다. 찰피가 성장하고 번식하는 과정은 육상식물과 거의 흡사하다. 동해안의 죽변 앞바다. 바다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찰피의 종도 달라진다. 동해안에는 등량만과는 달리 수거머리말이 지천이다. 수거머리말은 거머리말과 비슷하지만 줄기가 더 길다.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수거머리말 또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바닥에 긴 줄무늬를 만드는 주인공은 끈벌레. 몸 전체가 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20cm 정도지만 길이가 무려 수십 미터에 이르는 것도 보고됐다. 끈벌레는 주로 모래나 갯벌 속, 잘피 사이에 산다. 춤추듯 일렁이는 이 잘피는 왕거머리 말이다. 다른 잘피 종보다 잎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수심 9m에서 15m 내외의 모래바닥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수심에서 사는 잘피다. 잘피밭 아래에서 몸을 숨기는 생물은 염통성게다. 주로 모래 속에 살며 바닥의 유기물을 섭취한다. 큰 구슬 우렁이도 포착됐다. 움직임이 느린 반면 온몸으로 조개를 덮쳐 잡아먹는 조개 사냥의 명수다. 남해안의 거문도 앞바다. 이곳엔 주로 수거머리말이 서식한다. 수거머리말은 전 세계 잘피종 가운데 가장 키가 크다. 보통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다. 잘피밭은 물고기들의 생활터전이다. 얼굴이 말처럼 생긴 말쥐치도 잘피밭의 식구. 홍어를 비롯 흑돼지 등 많은 물고기들이 잘피에 기대어 산다.